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세청은 이러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에 따른 회의를 차단하기 위해 근본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 거래와 부의 무상 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나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 대재산가의 지능적, 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 과정, 사주 일가의 재산 변동 내역, 금융, 외환,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색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출자 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끼워넣기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특히 자력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 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고 원자재 납품 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기업을 끼워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 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한 경우로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 가공업체에 외주 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 재산을 통해 변칙 상속, 증여 행위를 일삼은 업체와 함께 분할, 합병, 우회 상장 등을 추진하면서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업체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 밖에도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하는 등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 방법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방식 조사가 아닌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현미경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지능적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이 확인된 23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확대된 과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결과인데요. 2012년 918건을 조사해 1조 8,215억 원을 추징한 대기업, 대재산가의 조사 실적과 비교해보면 증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 행위를 적발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